4명이서 작업을 하면서, 4명이죠. 디자인하는 분까지 포함됐으니까. 4분이서 작업을 하면서 다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업무를 과중하게 줬던가. 그죠? DB하이텍의 흐름은 누적적인 수급, 장중에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럼 주성연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변동성의 기준이 누적적인 수급과 업황에 연동이 돼 있다. 시간에서 이제 강세를 뗐는데 실적 범위의 기준이에요. 고정거래처의 기준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모멘텀으로 개장처부터 거래를 실어줄런지. 기준 거래량 1,000만 주 봅니다, 내일. 1,000만 주 기준 거래량에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으로 나오면 분명히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앞장서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또 JP모건 창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높이고요. 만약에 이제 꼬리 달고 밀려 내려오면은 추세적인 전략 기준 또 차익 실현 범위도 고민을 할 겁니다. 다만 오버슈팅 전략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오버슈팅은 15% 수준까지 확장을 해놓습니다. 10%가 아니라 15%까지 변동이 나올 때, 아,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12월 3일까지 700만 주 수준의 매집이 있었고, 창구 동향이 뭐 저렇게 상당합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방송 중이니까 바로 전화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전략 기준점. 오늘 이제 반도체 공급 계약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도 19,300원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19,950원에도 추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서 이제 2만 500원, 장중 기준에 2만 600원까지 갔었나요? 예. 내일 기준에서는 최근 52주 고가 2만 950원, 900원 이 라인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만에 하나 뭐 꼬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기준점에 상승행태 확인형. 응? 상승행태 확인형.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뻗어 올라가야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거래량 이제 막 터져있죠. 이제 시작이고 이 거래량이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다. 시간에서 추가 강세 거래대금 실리면서 형성이 됐다.